자, 일반 보조 배터리 USB A 타입의 승합 전압 로드를 작동을 시키면 12V로 출력이 되는 모습. 아래 판에 맞춰서 제품을 끼우고 뚜껑을 덮으면 오. 자, 오늘은 USB에 전원을 연결해서 전압을 승압 또는 강압, 즉 전압을 올리거나 내려서 출력해주는 모드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 서플라이가 있어서 원하는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가 있지만, 자, 외부로 나간다면 이런 파워 서플라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보조 배터리와 자, 이 모듈이 있으면 최소 1V부터 최대 24V까지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검지손가락 사이즈만 하고요. 이 작은 사이즈로 사용성도 좋아 보이네요. 또한 손으로 돌려서 전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의 변경을 통해서 작동장치의 테스트도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제품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앞쪽 USB A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보조배터리에 연결만 하면 작동이 가능하고요. 또한 윗부분에 마이크로 USB 단자가 있어서 마이크로선으로 연결을 해도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USB A타입 단자 위아래 VIN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전선을 따로 연결을 해도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오른쪽 맨 아래 부분에 VIN 그라운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전선을 연결을 해도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테스트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제품은 5V로만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 USB 단자 끝을 잘라가지고 자 연결을 했고요. 전원을 켜보면 5V로 입력이 될 때 작동을 하고요. 전압을 조금 줄여보면 자 2.5V 이상이 되면 모듈에 불이 들어오고요. 최대 12V의 전압까지 입력이 되면 작동이 되는 제품이고요. 자 전원을 연결하면 오른쪽 디스플레이에 현재 출력되는 전압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승압이나 강압 모듈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따로 없어서 멀티미터에 연결을 해서 전압을 확인하면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매우 좋고요. 또한 전압을 변경하는 부분이 기존 제품들은 얇은 일자 드라이버가 있어야지만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잡고 돌릴 수 있는 노브가 달려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는 매우 만족하는 부분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승압도 가능하지만 강압도 가능한 제품이에요. 말 그대로 5V의 전기가 입력이 되면 24V 혹은 25V로 승압을 한 다음에 다시 강압으로 전압을 떨어뜨려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두 번이나 변경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전기적인 효율은 떨어지지만 사용성은 매우 올라가는 매우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전기를 출력하는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선에 꽂고 나사로 체결을 해주면 세팅된 전압으로 전기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하려는 LED라든지 모듈 같은 거를 가동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아랫부분에 스위치 온오프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스위치를 활용해서 전원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디스플레이를 끄고 켜는 버튼인데 웃긴 게 이 상황에서 버튼을 짧게 누르면 LED에 불이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단순히 디스플레이를 끄고 켜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누르면은 전기를 출력하는 것을 온오프 할 수가 있고요. 길게 누르면
디스플레이를 끄고 킬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USB로 연결해서 전압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 단자로 연결이 가능하고 현재 전압을 눈으로 보면서 확인도 가능하고 손으로 쉽게 조절도 가능하고 그리고 온오프 기능까지 있고 장점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제품인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이 너무 커요. 그게 뭐냐면 출력량이 많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2V에서 20V 이내로 입력을 받게 되면 최대 출력 전력은 3W 정도예요. 12V로 계산을 하면 0.25A 정도. 정말 간단한 모듈이나 짧은 LED 정도는 확인이 가능한데 모터를 돌리거나 LED를 작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전원 공급용이 아닌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이 큰 단점이죠. 저는 뭐 간단한 테스트 용도로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핀이라든지 외부에 노출된 게 많아가지고 이대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 이 3D 프린터 없는 사람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D 프린터 출력 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PCB 외인데요. 3D 프린터, CNC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로 간단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 주문이 완료가 되고 집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되어 오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주문을 해봤는데 다양한 재질의 프린팅이 가능하고 후가공 처리 옵션까지 있어서 깔끔하고 오차 없는 제품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맞게 출력을 해봤습니다. 깨끗하죠? 아래 판에 맞춰서 제품을 끼우고 뚜껑을 덮으면 디스플레이도 볼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 USB 단자도 보이고 전압 조절도 가능하고 스위치도 누를 수 있는 괜찮습니다. 딱 보면은 USB 메모리처럼 생겼죠. 제가 다 만들고 편집할 때 보니까 케이스까지 같이 포함된 제품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 제품은 가격도 조금 비싸고 입력 전압이 5V로 고정이 된 거 빼고는 비슷한 스펙이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USB에 연결해서 전압을 쉽게 바꿔서 출력 가능한 모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데 출력량이 매우 적다라는 점이 아쉬운 제품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상 미스터 아지였습니다. 끝!